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가산입니다. 예, 오늘 저희 남쪽 지방에는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부네요. 여러분들 계신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 바람 소리가 좀 들릴 텐데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오늘의 도전을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가볼까요? 이 게임은요, 사진만 보고 자기가 있는 장소를 알아맞히는 게임입니다. 예. 오늘 총 297명이 도전을 했네요. 여러분, 이게 도전을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제 채널은요, 여러분 지식 교양 채널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니까요,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영광이겠습니다. 예,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항상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라운드 어디가 나올까요? 자, 봅시다. 어딜까요? 예, 보자 봅시다. 자동차가 왼쪽 차선으로 달리네요. 표지판이 많이 붙어있네요. 왠지 일본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모르죠. 조금 더 가봅시다. 네. 자동차가 왼쪽으로 다니는 건 영국령, 그쵸? 근데 이렇게 뭐 과잉 친절하게 간판이 많은 걸 보면 왠지 일본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혹시 모르죠 또. 왼쪽에 또 다니는 데가 영국, 그 다음에 이거 뭐 이렇게 많아. 진짜 일본인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신호등에 이렇게 화살 표시가 있잖아요. 저 이거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어디서 본 적이 있냐면 홋카이도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눈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믿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눈이 여기까지 온다, 이거 표시하는 그런 게 옛날에 제가 일본에 홋카이도 여행 갔을 때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곳을 홋카이도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여러분 왼쪽으로 다닌다. 일본이 자동차가 왼쪽으로 다니거든요. 이게 자동차, 이거 여러분 이거 어디 겁니까? 닛산 거 아닙니까? 예, 아무래도 일본인 것 같다. 홋카이도다. 뭐 아니면은 굉장히 창피한 일인데. 홋카이도인데 어딘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딱 보아하니까 홋카이도인데, 홋카이도라고 할 수가 있나? 침엽수가 거의 안 보이는데, 아, 저 침엽수가 있긴 있구나. 저기 표지판이 안 나와 있나? 이거 위. 이거는 아부나이라는 뜻인데. 아, 혹시 대만인가? 여러분 대만도 자동차가 왼쪽으로 다니나요? 대만인가? 여러분 자동차가 일본 자동차들이 많은 것 같죠? 24초밖에 안 남았다. 일본 홋카이도로 찍겠습니다. 틀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저거죠? 홋카이도 맞았죠? 여러분 제 추측이 맞았네요. 이럴 때 기분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삿포로 가운데 저쪽에 아사 루모이시 근방이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예. 와, 여기 너무 어디야? 아름답다. 와, 이거, 바다가 바로 여기 아래에 있어요. 와, 뭔가 휴양지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여기 어디야? 동쪽으로 바다가 있네요. 동쪽으로 바다가 있고. 어딜까요? 뭐, 필리핀 같은 데인가? 우와, 이거 뭐야? 이야, 멋있다. 유럽 같습니다. 그죠? 이야, 와, 너무 예쁘다, 여기. 그죠? 어우, 바닷가 그냥, 어딜까요? 관광지 같은데? 자동차를 오른쪽으로 다니고, 유럽인 것 같고요. 좀 더 가봅시다.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지중해인가요? 어딘가? 아이고, 되게, 이런 데가 있는, 이런 게, 야자수 같은 게 있네? 여기 무슨 별장 같은 게 있고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써 있나? 뭐라고 써 있지 안 보이네요. 좀 더 가봅시다. 예쁘다, 여기 어디 시칠리아 같은 데인가?
함부로 또 추측하다가 낭패를 볼수 있으니까 여러분 빨리 문자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문자가 나와야 어딘지 좀 추측이라도 할 텐데. 어우, 하얀색이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거 그리스어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스어.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인데 무슨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고 지중해 동쪽에 지중해고 좀 야자수 같은 게 있으니까 꽤 남쪽인 것 같아요. 로도스 섬 같은데 아닐까 싶은데요. 너무 예쁘다 여기. 와. 정말 이런 재미로 제가 이 게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진짜. 아 이런 데서 진짜 한한 달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제가 사는 곳도 여기 못지않게 아름답기 때문에 예. 아 일단 아 그리스의 어느 정도 지방일까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리스인데 꽤 따뜻한 느낌이죠, 그죠? 그러면 이 그리스에 이런 데인가 아닌가? 키프로스 섬은 아닌 것 같고, 크레타 섬? 이런 데 아닐까 싶은데, 아, 또 너무 그쪽으로 내려가면 또 그렇잖아요. 너무, 근데? 한 이쯤이 아닐까 싶은데. 아, 한번 해봅시다. 찍어봅시다. 아, 이번에도 거의 비슷하게 맞췄죠? 야, 이때 참 기쁩니다. 조금 더 북쪽이었네요. 야, 그리스 너무 예쁘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다, 여기. 어디야, 여기가. 와, 크실로 카스트로. 예쁘다. 오늘 좀 종수 잘 나오는데요? 기대가 되는데? 연습자. 아, 여기는 어딜까요? 아, 또 여기, 아, 어딥니까? 여기 또. 아, 전혀 모르겠네요. 또. 아, 유럽 같기도 하고, 미국 같기도 하고, 유럽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여기 전신주가 있잖아요. 보통 미국은 지하에 묻는 것 같거든요, 이런 거. 그리고, 아, 뭐랄까, 어우, 되게 파랗다, 하늘이. 와, 저기 산이 있네. 어디야? 북쪽으로 산이 있고. 아, 빨리 여기 표지판을 빨리 찾아봅시다, 여러분. 유럽인 것 같아요. 유럽인 것 같고. 길도 미국처럼 그렇게 넓지 않고, 미국은 큼지막하거든요. 아, 저기 뭐 표지판이 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자, 보자. 사이레스 랜드 코프. 영어로 쓰여 있는데요. 그렇죠? 영어로 쓰여 있는데 어딜까? 호주? 뉴질랜드 같은 데인가? 좀더 가보죠. 이국적인데요? 침입수가 있고, 미국은 아닌 것 같고, 그럼 캐나다? 영어를 쓰고, 자동차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다니는 것만 확실해지면 좀 잘할 수 있을 텐데. 여기 뭐가 있었어요? 랜드코프. 뉴질랜드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왠지 뭔가 양을 방목할 것 같이 생겼는데 이런데 아 자동차를 좀 봤으면 좋겠다. 자동차가 어느 쪽으로 다니냐. 되게 넓다, 그죠? 미국은 아닌 것 같아요, 딱 봤을 때는. 아, 여러분, 모음으로 자꾸 지방이 이름이 끝나고 있고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같아요. 핀란드인데 어디야? 좀 남쪽 이름을 찍어보겠습니다. 왜 핀란드로 했냐? 이게 모음으로 끝나죠. 핀란드어 같습니다. 아, 아니네요. 뉴질랜드네, 뉴질랜드. 아, 뉴질랜드 찍을 걸. 아이씨, 0.0점. 아, 왜 뉴질랜드랑 그 헷갈렸지? 핀란드 지명으로 돼 있지 왜? 핀란드 사람들이 살아서 그런가, 뉴질랜드에? 아, 처음에 뉴질랜드 밀고 나갈 걸, 그죠? 아, 이거 엄청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아, 2라운드 잘 했다고 또 좋아하다가 또 이렇게 돼버렸네. 괜찮습니다. 다음에, 여긴 어딜까요? 보아하니, 잘 사는 미국 동네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전신주가 있는 거 보니까, 또,
미국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예, 아직까지는 좀 단서가 모자라네요. 오른쪽으로 자동차가 다니고, 나무가 피어 있네요. 벚꽃인지 뭔지. 픽업 트럭이 있네요. 픽업 트럭이 있다. 픽업 트럭이 있고, 어딜까? 캐나다나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캐나다가 아닐까 지금 추측을 해봅니다. 미국하고 비슷한데, 미국하고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느낌? 그렇다면 캐나다이겠죠? 그쵸? 메이플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픽업 트럭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그럼 미국일 수도 있는데, 빨리 표지판을 좀 보고요. 표지판이 지금 프랑스어로 돼 있으면, 캐나다, 뭐야, 더못 가고, 왜 똑같은 데로 가지? 그러면? 뭐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18, 18. 여긴 안 보이고. 우선 낚싯배가 있고, 그죠? 아, 여기 그게 안 보이네. 여기. 간판, 간판. 아, 여기, 이거 50, 마일 표시네요, 마일. 미국이네요, 미국. 아, 미국이면 동북부. 뉴욕주나 버몬트 메인 이쪽인 것 같아요. 네. 찍어보겠습니다. 아, 캐나다였네, 캐나다. 캐나다에서도 그 마일을 쓰네요. 그래도 뭐, 다행으로 그렇게 틀리진 않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죠? 아, 여기서 좀, 마일 5,000점 넘어야 좀 체면이 서는데요. 그죠? 저쪽으로 가봅시다. 아, 철교가 있고, 자동차는 오른쪽으로 다닙니다. 자, 여기. 표지판을 좀 빨리 봅시다. 뭐가 있나. 자, 봅시다. 비지터 인포 2 마일스. 2 마일스. 자, 여기 시티 오브 폭스. 파필레 1500명밖에 시티 오브 폭스. Welcomes you. 여기 침엽수 같은 게돼 있네. 가만있어봐. 여기에도 아까 전처럼 캐나다인 건가? 그런데 여러분 전신주가 없는 거 보니까 그쵸? 미국인 것 같아요. 올림픽. 폭스라는. 여러분 근데 아까 전처럼 그게 지금 캐나다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 이유가 아닌가? 캐나다는 아닌가? 아, 미국인 것 같... 미국인가? 또 전신주가 있네. 아, 전신주로 따지면 안 되나? 포크스란 데가 어디야 도대체? 퍼시픽 포레스트 매니지먼트. 퍼시픽이라면은 서쪽이라는 얘기잖아요. 구규림이 있는, 좋다. 그럼 미국의 서쪽에, 서북쪽. 침엽수가 많으니까. 그죠? 서북쪽. 혹시 몬태나주 같은 데가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 트럭. 픽업 트럭이 너무 많네요. 그죠? 픽업 트럭 같은 게 많아서. 아무래도 미국의 북서부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몬태나 아, 더 서쪽이었나요? 더 서쪽이었어? 네, 워싱턴 주였군요. 그래도 뭐 비슷하게 서북 쪽이라는 거 맞췄으니까 퍼시픽 쪽이니까 아 퍼시픽이니까 이쪽이 완전히 이쪽이구나. 그렇지. 이 생각을 못했네. 아. 그래서 여러분, 오늘 15,000점은 넘었는데, 요거 틀린 게, 뉴질랜드 처음에 이거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요게 진짜 통한입니다, 통한.
그렇죠? 다음에 내일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